이 음식을 보니 갑자기 노래가 떠오르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주에서 북한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받기는 참 처음입니다. 자타공인 먹방좌 선생도 초면입니다만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 제가 또 이런 이 초계탕이라는 음식을 또 처음 먹어봐요. 사장님. 아이고, 목소리도 고우셔. 아이고, 아이고. 소박이 이렇게. 네. 먹방을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몰라요? 아, 북한 음식은 이렇게 또 처음이에요. 아, 그럼 고향이? 아, 저가 탈북민인 거 아시네요. 함경도 쪽이라고. 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개탕은 이제 이렇게 세트로 드리는 거는 닭 한 마리를 드신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우와. 닭 삶을 때 이제 한약 재료로 한 25가지는 들어가요. 아이고. 네. 식초에 초, 닭에 게, 국물에 닭. 잠깐만요. 아, 네. 초계탕은 닭계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 닭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 식초처에 겨자, 겨자, 평안도 사투리 겨자예요. 아. 네. 아, 뭐 찍어먹는 소스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다. 아, 초계탕의 세계로 입성하는 그 순간. 간도 너무 딱 맞고 그 달달함도 너무 기분 좋은 달달함.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죠? 그렇죠, 한민족. 그리고 탄수화물의 민족. 여러분, 와, 음식 진짜 잘한다. 와, 사장님, 음식 진짜 잘해. 아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예요. 김치는 어떠냐고요? 제가 먹어볼게요. 어우, 김치, 이북식 김치 또 첫 경험. 우후! 어때요? 김치 맛이 처음 보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특히나 함경도 지방엔 젓갈이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신 그 동해안을 끼고 있어서 명태가 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아, 그럼 이게 생선이 들어간? 네, 북어를 이제 가루내서. 아, 어쩐지 저희가 젓갈 냄새도 아닌 게 그 산뜻한 그 바다 향이 좀 나더라고요. 시원한 향이. 우리나라에서도 접하기 힘든 음식이 이런 초계탕이에요. 그리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유일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닭을 이런 식초, 식초와 함께 먹으면 영양 성분이 몇 배 더 많이 나온다는 거.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상식으로 알아주시고요. 사장님. 빗나간 입맛 돌아오셨나요? 더우나 추우나 좌 선생의 먹방기는 계속됩니다. 맛있는 음식이요. 영원하라.